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식품위생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식품위생직을 준비하려고 이제 모이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식품위생이라는 과목은 다 이렇게 좀 접해 보셨을 겁니다. 학교 다니실 때라든지 아니면 위생사라든지 아니면 영양사라든지 뭐 식품기사나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면서 한 번 이상씩은 다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이제 식품위생과 여기 식품위생은 좀 더 좀 차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영양사나 위생사나 뭐 식품기사 같은 데에서 준비하던 식품위생보다요. 그리고 식품위생 식품직을 준비하면서 봐야 될 식품위생이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영양사나 그런 데서 봤던 위생사나 이런 데서 봤던 식품위생 과목이 공부할 내용이 이만큼이라면요. 식품위생직을 준비하면서 공부할 양은 이만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야 될, 이렇게 볼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이제 가면 이제 물어보세요.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어떤 책이 괜찮냐고, 어떤 책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책이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식품위생책들이 되게 많죠. 많은데 보면은 다 이렇게 좀 어떤 부분은 상세하게 적혀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은 이렇게 좀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그냥 훑고 지나가는 책들도 또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어느 책이 좋냐고 말하면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을 보라고 합니다. 왜냐면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 거의 개정이 가장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책을 보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딱 어떤 책만 이렇게 딱 봐가지고는 식품위생을 과목을 준비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품위생이라는 요 이련을 볼 적에는요, 당연히 딱 그냥 뭐 책에 나와 있는 내용뿐만이 아니라요, 법규도 봐야 되고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법규도 이것저것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식품위생법 전체를 다 봐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 법규 문제가 그렇다고 해서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한 문제 정도 나와요. 한 문제. 근데 한 문제 나오는 걸 위해서 그 법규를 봐오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한 문제 딸랑 나오는데 이 법규를 꼭 볼 필요가 있을까? 봐야 됩니다. 왜냐면 20문제밖에 나오지를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제한경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한경쟁은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화학, 뭐 아니면은 식품위생, 또 내지는 또 그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식품 뭐 미생물을 보기도 하는데요. 그럼 뭐 딸랑 문제가 사실까는 40점 만점, 60점 만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문제 틀리면은 그 당락이 결정이 될 수가 있고, 한 문제로도 당락이 결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법규를 안 보고 지나갈래, 안 보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규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최근에 좀 많이 나왔던 법규의 내용들, 어떤 것들이 이제 있는지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법규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최근에 뭐 이슈가 되는 내용들 있죠. 그런 애들도 간혹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왜 최근에 뭐 중국산 분유에서 생겼던 멜라닌 파동 있었잖아요. 그런 멜라닌 파동 있을 때 그 멜라닌에 관련된 문제도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간혹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과 관련된 문제들도 간혹 나오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도 봐야 돼요. 근데 그 이슈가 나올 때는 아직 책으로 그 물질에 관련된 정보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또 이제 그런 것들은 식약처의 내용들에서 이제 봐야 돼서 모든 문제가 다 책에서 나온다는 착각은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문제 보고 시험 보고 나와가지고요. 이런 문제 가득 있어요. 책이 아무리 찾아봐도 답을 찾을 수가 없다고. 예, 그런 문제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찾아보면은요, 이제 식약처의 그런 위해 물질 뭐 이렇게 총서나 이런 데 나와 있는 내용들도 꽤 많아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런 위생책의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될 내용들, 그런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일일이 그걸 다 찾아보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하니까 제가 이제 다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봤으면 하는 자료들, 그런 책을, 그런 내용들로 책을 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다가 아니라 중간중간 또 자료를 나눠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그냥 수업 시간에는 다루지 않고 지나가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나눠드리 있는 자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자료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 봐야 되고요.